자, 레이아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. 자, 이제 콘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콘티를 그리는 그 퀄리티도 여러 가지야.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대충 그려놨지만 이렇게 콘티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. 없지 않아. 그 대신 이제 제대로 돈을 못 받지.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. 자,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. 콘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. 그럼 이제 레이아웃을 그릴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그림이 적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, 뭔가가 좀 이렇게 좀 그 디테일이 없지. 이제 그 디테일까지를 다 살려서 레이아웃을 그려줘야 돼. 레이아웃 그림은 작화지 상으로 그리게 됩니다. 오리지널 작화지 여기다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커지잖아. 커지니까 그림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줘야 돼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그런 것 작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콘티를 잘 그려놓으면은 이걸 그냥 뻥튀기해서 그리면 되네. 레이아웃이. 이 콘티를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다시 그려야 돼. 다시. 다시 계산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대충 그려서 쉽게 일을 끝내는 사람은 여기 와서 맥혀갖고 생고생을 하게 되겠다고.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. 여기서 완벽하게 잘 그려놓은 사람은 확대에 가서 확대해서 갖다 붙여도 돼. 그 정도로 된다고. 근데 레이아웃 그릴 때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이제 원근법 같은 걸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. 배경 때문에 원근법. 그 원근법에 적용됐던 그 배경, 그 도법에 의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같이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와이드 화각을 와이드로 만들어서 배경을 보이는데 캐릭터는 스탠다드예요.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이럴 때 지금 배경이고 인물이고 다 지금 광각으로 보이잖아? 근데 배경은 광각으로 그려놓고 인물만 표준형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? 안 되지. 그걸 일치를 시켜야 돼. 일치를 시켜야 한다고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사진 좀 많이 찍어보고 이런 거라고, 사진. 그건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사진학을 따로 가르칠 수도 없고 사진학도 마찬가지. 사진학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사진 안 찍으면 말짱 황해. 알 수가 없어. 수없이 사진 많은 사진을 찍어봐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되는 거라고. 이제 그런 화각을 어떻게 여기서 써줄 것인가. 매신마다 화각이 똑같지 않아요. 어디서는 와이드를 써줘야 되고 어디서는 스탠다드를 써줘야 되고 어디서는 마이크로를 써줘야 되고 다 달라져 이렇게 막. 그거는 감독의 지시로 감독이 어떻게 해요. 자, 그러한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 레이아웃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레이아웃 작업할 때 이미 또 한쪽에 익스플리시트에는 감독이 그 씬에서 요구하는 액팅이 여기에 다 작성이 되어갖고 있잖아. 레이아웃을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감독이 여기다 이미 어떻게 하라고 다 써놨어. 그걸 읽어가면서 스토리보드를 읽어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레이아웃 아티스트는 그림을 거기에 적합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같은 씬 안에 같이 넣어줘요. 콘티나 스토리보드까지는 대강 그려도 되는데 레이아웃을 그릴 때는 이제부터는 진짜예요. 이건 지금 톤까지 다 이렇게 넣었지만 이거는 장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데 TV물은 대강 이런 톤을 색연필로 칠하고 말아요. 이렇게까지 정성을 안 들이고 작업 분량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5개 이상은 그려야 돼요. 씬 5개 정도에 해당되는 씬을 배경 씬을 그려야 회사한테 이게 밉보이질 않아. 이건 작업량이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. 이거 하나 갖고 뭐 하루 이틀 30 거리가 있으면 큰일 났네. 그럼 TV 시리즈 바이블 스토리에 들어가는 배경. 이렇게 그리고 밝고 어두운 거는 하얀 색깔로 대강 피치의 방향과 설정만 해줍니다. 이렇게 끝낸다. 이걸 그러면 이 그림, 이 오리지널 백그라운드가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그려졌잖아.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? 그 다음 공정이 어디에요?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
하나는 애니메이터한테 보내고 하나는 칼라 배경을 그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. 거기서 칼라죠. 그러면 애니메이터는 이 배경을 놓고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리는 게 깔아놓고서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모서리 바깥에서 그림 사람이 도게 그 그림을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. 그 모든 그 정합이라고 그래.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하게 레그라인을 갖다 따주질 않으면 틈새가 벌어지거나 막 이렇게 먹어 들어오는지 이런 이제 흔들림이 발생을 하면 안 좋지. 그럼 하나는 이걸 보고 이걸 칼라를 가지고 배경을 그리는 사람은 이 선을 무시하고 그리면 안 돼요. 이 선을 정확하게 지켜가면 색깔을 칠해야 돼. 왜? 이 선 바깥으로 뭐가 왔다 갈지 모르니까. 이 테이블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. 이 뒤에 사람이 서서 이러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. 근데 색깔을 칠하다가 이 위까지만 먹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? 그럼 큰일 나. 캐릭터랑 정합이 안 되잖아. 정확하게 매칭 라인이 이게 막 엉성하게 돼버리잖아.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이 완성되면은 그 완성된 레이아웃, 자 그럼 그림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레이아웃이 끝났지. 네. 이쪽에서는 그 움직이는 캐릭터 배경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가 끝났지. 감독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라는 익스포디 시트가 끝났지. 그치? 그러니까 익스포디 시트와 캐릭터 디자인 한 것과 배경 원도와 레이아웃 그린 요 네 덩어리가 전부 묶어져갖고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로 가는 거야. 애니메이터.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애니메이터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.